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전문가 고아름쌤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같이 볼 내용은요. 제 6평에 대한 해설 강의가 되겠는데, 총평은 제가 따로 제공을 할 거고요. 지금 해설을 먼저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집게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쌤이 지금 찍는 시점이 집게가 없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뭐 등급 컷이라던가 오답률 베스트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쌤이 바로 현장에서 아이들의 점수 추합하고, 그다음에 의견 들은 걸 바탕으로 하여서 여러분이 고난도로 생각한 부분들, 그다음에 좀 조심할 부분들을 바로 언급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총평에서는 오답률 베스트 5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전체를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동아시아사 시험을 봤을 텐데, 아마도 느낌상으로 약간 쉽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물론 공부가 아직은 덜된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개념을 한번 완성하고 복습을 한 친구들의 경우는, 다시 개념을 한번 완성하고 나서 복습을 해서 이회독 정도 한 친구들은요, 동아시아 시험이 되게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동아시아사 시험은요, 평소 우리가 늘 보던 평가원 시험에 비해서는 다소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쌤이 아직 등급 컷을 좀 바로 보긴 어렵, 집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이러한 문제 스타일로 난이도로 수능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1등급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동아시아사를 완성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고요. 이제 아마 개념을 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수능 볼 때쯤에는 이미 개념도 하고 문제도 풀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답이 없을 때, 답이 안 나왔을 때 가답안을 가지고 만든 키노트다 보니까요, 여기에 답이 뾰로롱 하고 안 떠요. 쌤이 트레이드마크가 뾰로롱 하고 뜨는데 오늘은 안 떠. 쌤이 이걸 되게 빨리 만들어서 빨리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여지없이 쉬운 문제가 나왔죠. 1번은 항상 이 선사시대, 즉 신석기 혹은 성동기시대가 나옵니다. 자, 보니까 자, 새끼줄 무늬가 새겨진 토기들이 발견되었는데 신석기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되겠다? 네, 이건 지금 자, 이것은 일제가 아니죠. 일본. 자, 일본의 조문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을 골라봐라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자, 가는 허무두 문화. 나는 이제 이 황허강의 하류 지역이니까 다원커우라고 볼수 있고요. 다는 홍산 모두 같은 말입니다. 자, 홍산 문화. 란 한반도의 빗살무늬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가나 국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가는 과거에 북면관만 있었다. 자, 북면관제와 남면관제가 떠오르죠. 아, 그럼 이 나라가 어디겠구나. 요 나라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요 나라. 자, 연주와 운주 등 16주, 여는 16주를 얻고서 당의 제도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 이에 삼성육부, 어사대, 동궁 등에 남면관제를 두었다. 자, 진실로 제왕의 성업을 이루고자 하여 당의 제도로서 한족을 위무하여 따르겠던 것이다 라고 해서, 자, 당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남면관제를 만들었다라고 했네요. 자, 이거 나라가, 요 나라가 확실히 맞죠, 그죠? 자, 그리고 나를 볼게요. 자, 군대 조직의 숫자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정해진 제도가 없었으나 나의 태조가 주기한 이후 이듬해 300호를 모극으로 하였고, 자, 모극이 나왔네요. 자, 10개의 모극을 맹한으로 삼게 하였다 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자, 가는 요 나라고요. 나는 바로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가, 발해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네, 이게 답이죠. 맞습니다. 요 나라는요, 이게 정답이고요. 요 나라는 자,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2번 호라즘 정복 비단길 장악하였다. 자, 이것은 원나라가 될 것이고요. 원나라라고 이름을 아직 쓰지 않을 테니까 몽골 제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몽골 제국. 자, 그리고 왜와 연합해서 백강전투에 참여했다. 왜와 연합을 해서 백강전투를 한 거는 백제가 될 것이고요. 왜 반대편 국가는 신라와 당나라가 되겠죠. 요거는 백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로만치 막부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은 나라는 명나라가 될 것이고요. 손과 형제 관계에 맹약을 체결한 것은 바로 손과 형제 관계 맺은 거니까 자, 요것은 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는 맞는데 나는 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나왔습니다.